안테나 아날라이저. 아마 전문선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안테나 아날라이저. 이렇게 아날로그 타입이 있고요. 요거는 반으로 되어 있고, 아날로그 타입이고, 요새는 이렇게 디지털 타입. 이렇게 나옵니다. 요 미니 VN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니터를, 핸드폰에 모니터를 사용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예, 이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모니터 달린 것도 있습니다. 예,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원이 9V, 예, 9V 사용합니다. 이건 구라넷이 나오면, 예, BR200, BR200입니다. 예, BR200이고요. 조명이 좀 센가? BR200이고요. 이거 덤비로드입니다. 덤비로드를 물려놨고요. 에스 올려. 임피던스 50옴 딱 맞죠? 에스 올려 제로. 1대1 아날로그 임피던스. 그다음에 요거를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돌려서 맞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임피던스. 에스 올려 이렇게 재는 것입니다. 밴드 셀렉팅. 여기 1.8에서 4메가 A밴드. 브라보 밴드. 차리 밴드. 차리 밴드는 7메가를 하려면 차리 밴드 가야 되겠죠? 아니네. 7메가는 B밴드네. B밴드네. 40메터 밴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요 더, 이거, 이거는 저기 50옴 더미러를 안 끼면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죠. 요 껴놔야 됩니다. 여기서 송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껴져 있어야지. 안테나가 안 껴진 상 안테나나 더미러가 안 껴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얘한테 혹여 무리를 줄수 있는데 큰뭐 기장은 없고 고장 안 나고 있습니다. 요거 속도 슬로우냐 패스트냐. 패스트하면 빨리 움직이죠. 슬로우하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프. 그리고 이거는 이 뒤에 건전지가 AAM 6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개. 하나, 1, 2, 3, 4, 5, 6. 1.5V짜리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볼까요? 여기 써있네요. 8V에서 12V까지 쓸수 있고, 샌딩 웨이브 아날라이저 BR 200. 소가네가 플러스 구라네시. 지금은 아마 생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정밀도가 좋고 좋은 측정기입니다. 뚜껑을 닫아서 놓고요. 여기 꽉 물리라고 종이를 제가 넣었습니다. 닫고 저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BR200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어휴, 무겁네. 와우. 791g 묵직합니다. 791g 묵직합니다. 791g입니다. 어디? 791g 2g에다가 더미로드까지 847g입니다. 전체 태총 더미로드죠? 요거는 VNA 137g. 요것은 더미로드가 또 있습니다. 자체 얘도 캘리브레이션. 더미로드. 할때 쓰는 겁니다. 캘리브레이션 할때 쓰는 거. 이건 잊어먹지 말라 해놓은 거.
145g, 145g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테나 R8, R8에 연결됐습니다. 예, 나라제 켜볼까요? 예. R8은, 예, 7메가, 10메가, 14, 18, 21, 24.5, 28, 50까지 되는 안테나입니다. 예. 6800이 되어 있는데, 이 측정 방법은, 요렇게, 7메가로 가게 되면, SWR이, 지금 SWR 모드거든요. 이걸 1도 넣어봐야지. 예, 지금 SWR 모드입니다. 예, SWR 한번 재볼까요? 예, 최소점을 딱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1.2,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에 잘 맞고 있고요. 요건 이제 슬로우 저저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 오늘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점을 읽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터 임피던스, 예, 55이 딱 나오게 되겠죠. 요 안테나가 14메가가 또 되나 볼까요? 14메가. 자, 14메가를 한번 재볼까요? 차리, 예, 10 to 25 MHz 펑션 차리. 요걸 돌려서, 예, 저 메타가 제일 최저점을 내려간 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14. 예, 쭉쭉 내려갑니다. 14메가, 와우. 예, 미터. 당구 안테나입니다. 옥상에 R8, R8 안테나가 있습니다. SWR. 굿이죠? SWR, 와우, 굿입니다. 굿. 예. Select impedance 50. Impedance 50. Impedance 굿입니다. 14메가 굿이고요. 그러면 10메가도 한번 볼까요? 10메가도 되나 안 되나거든요. 10메가. 와우, 10메가. 으흠. 예. 10MHz. 그 다음에 18메가 한번 볼까요? 예, 18메가, 와우. 18메가, VSWR, 임피던스. 이 안테나는 장구 옥상에 있는 R8, R8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21메가를 한번 볼까요? 오, 21메가헤르츠. 와우. SWR. 예, yeah, 임피던스 굿입니다. 다시 더블 1.5까지 예, 굿입니다. 1.5. 여기서 뭐 역시 알파 안테나가 SWR 뭐 기가 막힙니다. 지상구 3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오, 24.5도 되나요? 오, 24.5도 뭐 굿. 그 다음에 볼까요? 델타 펑션 델타 25MHz 255MHz. 예, 이게 50메가 되는 안테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 6m. 으치치치치치. 오, 예, 예, 6m VSWR. 예, 임피던스 굿. 베리고드 안테나 R 커시크라프트 R8 R8 R8이 아니네. R8입니다. 50메가 굿입니다. 굿. 여름에 이것으로 50메가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28메가 잘 되고요. 28메가 한번 볼까요? 예, 오차. 어허, 28메가 조금 잘 안 떨어지네요. 예, 28메가는 조금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요걸 끄고
이제 저기 BR이 저기 VNA로 VNA에서 한번 측정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바꿔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여기다 안테나 연결하고요. 얘는 자체적으로 모니터가 없습니다. 얘는 핸드폰으로, 예, 핸드폰으로 모니터를 대신합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자, 파워 온. 예, 핸드폰으로 연결되면 핸드폰에서 안테나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어플을 딱 키고요. 자, 연결됐죠? 그러면 자, 자라라라 얼굴 좀 나오게 해볼까요? 자, 연결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딱 때리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얘는 아주 뭐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메가까지 되고요. 일단은 우리 can see HF 그다음에 run listening data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impedance 예, 안테나가 매칭된 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 예. 예. 보치미터 와우 30m 밴드 20m 밴드 예 18 21 예 24.5 28은 조금 높네요. 여기 1.8 1.8 정도 되네요. 예 뭐 아주 굿입니다. 굿 예 임피던스 나오고요. 근데 각 밴드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0m 밴드. 예, 아유, 이것도 펜을 없애야 이게 먹거든요. 40m 밴드, 런. 예, 굿. 아, 이걸 해야 돼. 먹네, 또 이게. 예. 자, 705, 1.41. 예. 임피던 49.7, Q값 38, Q가 역시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리플렉션,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케이블, 그 다음에 X, L, C, R도 있고 헬프도 있고 히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주로 리플렉션 그래서 SWR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이제 케이블. 이 케이블은 예, 너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가야 되겠다. 놀 데가 별로. 예, 우리가 임의의 케이블을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에 뭐 한 10m짜리든 뭐 이렇게 케이블이 예, 케이블, 이런 케이블이 말려있으면 몇 메터인지 모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그래서, 여기 보면, RG558, RG58에 딱 지정하고, RG58에 딱 갖다 놓고, 저기다가 케이블을 물려가지고, 딱 하게 되면 길이가 탁 나오게 됩니다. 10m쯤 되는 거를 RG58을 여기다가 연결하겠습니다. 10m쯤 됩니다. 그리고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런을 시키면 길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런 리스빙 데이터 짠. 예, 11m 나왔습니다. 한 10m 정도 됐었거든요. 11.3 11.04가 나왔네요. 로스도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미터로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피트로 바뀌겠죠? 피트로 바뀌고 예. 이렇게 하면 누르면 예. 11.4 피트 길이. 예. 이것을 쓰면 안테나 케이블이 만약 수십 메터를 가설했을 경우에 끊어진 지점, 만약에 뭐 태풍이 불던가 뭐 어떤 누가 끊었든지 간에 이 케이블이 중간에 끊기게 되면 끊어진 지점까지 얘가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안테나 설치할 때이 케이블의 길이를 집에 뭐 이게 말려 있으면 그걸 다 풀어서 일일이 길거리 골목 가가지고 다 풀러가듯이 자루 몇 메터를 재기도 그렇고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테나 설치는 몇십 메터가 필요할 때 집에 남은 케이블이 몇 메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 방식을 요거를 케이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아몇 메터인지 알기 때문에 아 케이블 몇 메터 하면 사면 되겠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안테나 단선됐는데 곧 찾을 때도 왔답니다. 요 기능 왔답니다. 저는 요두 가지 기능을 주로 쓰고요. 요 VNA 기능은 아주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기능 한번 볼까요? 요건 제네레이터. 요건 제네레이터 기능인데요. 여기서 전파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요 나오는 신호로 우리 무전기 수신기 쪽에 집어넣고 내 무전기가 수신이 제대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예,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예, 저는 뭐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예, 거의 뭐 사용할 일이 없고요. 내가 이거 뭐 저기 저는 햄샵에 가서 수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0.1메가부터 이렇게 된다고 나왔고요. 요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요 돌리면 찍찍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스톱 예 스톱 예 우리 can see 예 40m band long receiving data 오먼 스미스 차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7251 SL 4.84 쭉 나오네요. 예, 저는 뭐 이거 쓸 일이 없어서 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어디 보자. 제가 주로 쓰는 데는 요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1.47 예, 위상도 나오고 임피던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거 스피샷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는 아까 그거 리플렉션으로 다 해결됩니다. 이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좀 배우기 좀 어렵습니다. 예, 기능 사용하는 것도. 근데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테나 아날라이저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안테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특히 안테나 설치시에 아주 유리합니다. 일단은 해놓고서 이게 어디에 맞았는지 알아야 길이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는데 SW메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나오고 R인지 V인지 알려주지가 않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게 되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만 바이바이입니다.